나와라! 나에게! 레전드! 아 이런 끝이 영웅이야! 아 망했다 이번에. 아씨 아 레전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나오려나? 제발 제발 3% TRPG는 이제 테이블 토크 RPG를 말하는 건데 주사위 굴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이 되는 그 모바일 게임인데 약간 정통 TRPG 느낌이 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종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하이엘프, 드워프, 리저드 포크. 리저드 아니 인간으로 가자. 리저드는 나를 안 닮았잖아. 화이트, 화이트 도마뱀, 알비노 도마뱀. 헤어가 있어? 야 이거 닭 닭가설로 진행시켜. 오오오 주인님께서 깨어나셨다. 드디어 때가 되었어. 프롤로그 운명의 시작. 일어나세요. 누가 당신을 부르는 거? 이거 나레이터도 있고 좋네. 저기요, 일어나 보세요. 아직 살아 있죠? 아, 누구시죠? 저 알비노라서 제가 보이셨나요? 바닥이랑 동화돼서. 어쨌든 죽지 않은 것을 축하해요. 방금 의식은 뭐였죠? 불식자. 살아 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생물. 아, 그걸 불식자라고 하는구나. 천계에 온전한 영혼이 있어야 그들의 주인을 부활시킬 수 있어요. 재물이 됐어도 의식이 있다니. 아 원래 재물이 되면 죽는구나. 원래 제가 좀 잘났습니다. 이곳으로 쫓겨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죠? 보시다시피 배우였어요. 잘생겨서. 아무튼 저랑 같이 안개마을로 돌아가요. 똑같은 풍경에 질렸어요. 뭐야? 괜찮은데? 예쁜데? 동료인가 지금? 아 동료가 됐어. 아 동료를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그다음에 나를 나 원소 전환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성장하면은 레벨업해서 성장시킬 수 있구나. 스킬 레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자, 이게 뭐 좀 특이한 건. 뭐야? 싸우는 건가? 아, 이거 적이구나. 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나 혼자 싸우네. 이런 젠장. 아니야. 얘도 같이 싸울 수 있어. 약간 앞에다가 놓을까? 맡겨 주세요. 시작. 자, 일단 기본 공격은 자동으로 해 줍니다.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점이 편한 점이죠. 기본 공격은 자동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스킬이 있었을 때 우리 편도 맞나 설마? 아 우리 편 안 맞아. 파이어볼! 아 좋아. 우리 편 안 맞는 거 좋아. 오 뭐야? 아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같이 공격할 수도 있고. 아 좋네요. 힐 이펙터. 나는 왜 저거 그런 거 없지? 휴게실. 아 휴게실에도 이렇게 죽는 거 있다. 와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가 있어야지 저건 열 수 있는 상자야. 절도도 할 수 있네. 아 훔칠 수도 있구나. 기본적으로 테이블토크 RPG다 보니까 훔칠 수도 있는 거지. 이 열쇠를 하나 사가지고 저걸 열 수도 있고. 한번 써볼까? 오 뭐야. 사용 후 지정 영웅 1000 경험치 증가. 미량 경험치 포션. 아 이렇게 경험치 포션 같은 것도 주는구나. 절도도 한번 해볼까요? 열쇠 하나만 훔쳐보자. 이게 레벨인가 보다. 13! 나이스! 10 이상이면 된다는 거야. 됐어. 하나 훔쳤다. 8. 11! 됐어! 내가 훔쳤다. 이렇게 하는구만, 이거 주사위로. 아, 좋구만. 캠프도 있네. 이 캠프는 보급품을 제작하는 곳 중 하나예요. 예쁘다.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답니다. 잘 뽑았네. 나도 여기서 이제 뭔가 잘 보인다. 나의 아름다운 캐릭터가. 요리 냄비도 설치할 수 있고. 진짜 딱 RPG인데요, 진짜? 오! 아, 이거 나중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초급 기력 보충 스프. 8 이상이 나오면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야, 지금 방금. 아, 이제 주사위 던지 결과가 3밖에 안 나왔어. 아, 그래서 그냥 일반만 획득할 수 있었죠? 아, 식재료를 이렇게 더 넣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섞으면 뭐가 나오나? 5 이상? 그래, 식구 완벽! 오!
와 이거 뭐야? 괜찮네. 작은 육포가 나왔어. 아까 그 두 개를 섞였더니. 그다음에 이제 파티원들이랑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신입 의식에서 당신의 영혼이 혼돈의 후예에게 바쳐졌다는 건 잃어버린 일부가 혼돈의 후예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혼돈의 후예에게 가야 되는 건가요? 당신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죠. 좋아요. 함께할게요. 전 당신이 한 곳만 지키지 않을 걸 알았어요. 노티라. 이럴 수가. 그렇다면 이제 우린 하나의 파티가 되는 거군요. 전 세계 초미녀들이 모인 삼총사. 미녀 1, 미녀 2, 미녀 3. 이렇게 셋이 모여 우리 한번 이 세상을 구해보죠. 당신들이 말하는 마법 봉쇄도 똑같이 혼돈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런 고농도의 혼돈 에너지를 없애려면 강력하고 이성이 남아 있는 영혼 여럿이 함께 힘써야. 아까 우리가 이제 파티로 해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인가? 아, 힘 합치라는 거냐? 그걸 뭘 물어보니 노티라야. 아, 노티라 진짜. 우리 말고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 다 하고 싶어 하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 노티라 쟤는 아주 그냥 당신들끼리 혼돈의 후예를 막으러 간다고요? 아, 이 비웃지 마세요. 너도 가야 돼. 너도 같이야. 왜 웃는 거죠?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아, 좋아하는구나. 다만 우선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자, 자세히 들어봐요. 그녀가 고원이 자는 소리가 들리나요? 뭔가 센 놈을 하나 잡아달라는 것 같다. 야, 용인데요? 선생님? 그녀에게서 드래곤의 비늘을 가져오려면 큰 용기와 도둑처럼 빠른 손이 필요해요. 아까 훔칠 수도 있구나. 당신을 대신해 드래곤 스케일을 훔쳐오라는 거죠? 자, 드래곤의 비늘 8 이상 떠야 돼요. 8 이상 떠야 돼요. 8 이상 떠야 돼요. 제발. 아, 신고! 됐어! 됐어! 깔끔하게 훔쳤죠. 아, 이거 훔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영혼 소환 재단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오, 이거 뭐야? 일반 소환에서 영웅을 소환합니다? 뭐야? 아, 여러 가지가 있네. 아, 이런 거 역시 모바일 게임이니까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영웅을 소환해서 이게 친구로 만드는 거 이거 좋네요. 가볼까요? 들어갑니다. 오, 나와라. 나에게 레전드. 아, 이런 좋은 애 나왔죠. 일망의 소환. 아, 일망의 소환 한번 해볼까. 이거 500개가 있는데. 가자 지아. 와라. 영웅들이야! 오! 모았었다! 오! 레오! 레오! 드래곤 브레스의 정신. 오! 드디어 질서선 에픽이다. 좋네요. 괜찮은데? 뭐야? 아, 얘 그냥 레오였네. 아, 중복영웅. 중복영웅이니까 얘는 그냥 이런 거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각인석이나, 그지? 각인석이나 창조의 정수. 한 번 더만 뽑아볼까? 자, 5회 소환 한 번만 더 하자. 자, 끝이! 영웅이야! 아, 망했다 이번에. 아씨. 언제쯤 쓸모 있는 미노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 영원히 없어. 나약한 주제에 착하게만 하면 성가실 뿐이다. 뽑는다. 아, 레전드 한 번만 떴으면 좋겠는데. 레전드가 뜨나? 레전드 한 번만. 아, 제발. 3%. 아! 역시 나스. 와, 별의 레이디 하이 엘프 질서 선량 완전 좋아. 폭설 소환. 와, 블리자드 소환이야. 태양계 순환 소환. 아, 영웅 축복을. 이 레전드리 확률을 더 높여주는구나. 얘 뭔가 멋있다. 얘로. 아, 레전드리 중에 티어 있나요? 모르겠어요. 우라라! 프리덤! 야, 나온다. 야, 저 이벤트 개꿀이다. 총 기운이시네. 와우, 열기 직결. 와, 이거 범위 봐. 좋네. 당신은 제게 희망을 보여줬어요, 신입. 어떻게 하는 거? 하지만 너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그렇죠. 너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선물은 고마워. 이건 이게 후각이에요. 이걸로 이제
적합한 기... 아, 길드원을 뽑는 거구나. 아, 한번 불어는 볼까? 드래곤, 딜러, 화염. 저는 마지막까지 도성을 지킬 겁니다. 아, 이게 딜러에 적합한 애가 왔네. 이 중에서는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걸리게 해주는구나. 아, 영웅을 내 취향에 맞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아, 이거 바로 뽑기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아, 들어온 김에 하나만 뽑아볼까?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뽑았어. 아, 제발. 근데 왠지 느낌이 좋아. 왠지 느낌이 좋아. 아! 우와, 미쳤다. 뭐야, 이거. 아, 그날 진짜야? 와, 이거 미쳤는데? 나는 자신에게 불사 상태를 부여한대. 안 죽는 거야.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이거. 나 운 진짜 개좋죠? 제가 원래 운빨성 아니에요, 별명이. 그래서 싸워볼까? 다섯 명인가봐 맞죠? 1렙인데 괜찮을까?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레전드리들의 파워를 한번 보여드려요. 이게 레전드리. 야, 이게 레전드리. 이것이. 아, 야, 죽는다. 아, 야, 야, 힐러가 없는데 너무. 이름과 어른이여, 제 부름을 받아주세요. 불사, 야, 불사 걸렸어. 안 죽어 이제. 와우, 나이스. 와, 이래. 의 힘을 보여주지. 와호.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야, 파이어볼. 아, 힐러가 있어야 되는데, 힐러가? 얘네들은 이제 퀘스트용이라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고. 어, 뭐야 이거. 어, 감지 검증. 견눈질로 한번 훑어봤던 당신은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어. 아, 이게 또 감지하면 또 이게 이런 것도 나오네. 어, 좋아. 재밌네. 오, 누구? 모르겠어. 방금 이 몸의 여신에서. 아, 아까 개구나. 드래곤. 드래곤. 가져가 놓고 이 몸의 이름은 에바니스다.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의식이 당신의 몸에 영향을 끼쳐 당신도 혼돈의 힘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도. 아, 나 주인공 역시 특별한 걸 사용하는구나. 넌 마지막 제물이군. 불가능해. 어떻게 살아남았지? 설마 주인님의 힘을. 아, 내가 내 놈에게서 그 힘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약간 주술회전처럼. 주술회전처럼 보스전이다. 아, 좋아. 하지만 우리는 만만치 않다고. 지금 좋아. 아, 탱커가 마음에 들어. 탱커가 데스나이트라서. 어, 아, 쉬워. 아, 우리가 너무 강해. 야, 우리가 강하라. 우린 강하라. 아, 야, 어, 뭐야? 와, 이거 뭐 박, 어, 이거 뭐 닿을 뻔했네. 뭐야? 어, 뭐야? 분신했어? 이런 분신? 받아라! 이런 혼돈의 후예의 졸개는. 어, 뭐야? 어, 와! 와, 드래곤 돌이편! 와, 드래곤 프레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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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와, 드래곤 겁나 멋있다. 어, 됐다. 아,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이제 프롤로그야, 지금까지가. 무슨 일이죠? 내 자서. 어? 혼돈의 후예가 해방됐다는 말인가요? 뭐. 현재 그를 막을 자가 있다면 혼돈의 후예에게 영향을 받는 너무 예쁜 사람이 것 같아요. 그대밖에 없어. 이 게임은 스토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테이블톡 RPG가 되고 혼자 쭉 하기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혼돈의 후예를 죽이러 가야 하나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희들 다 같이 나랑 가는 건 아니야. 내가 사실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는데 어쨌든 너네는 아니야. 우린 에픽 이상만 써. 우린 에픽부터 친구야. 레어는 친구 아니야. 우리가 지금 프롤로그 진행한 거예요. 이 정도가 프롤로그 수준인 것 같아. 아직 좀 더 남았나? 절망스러운. 와, 뭐야 이거.
갑자기 내가 돌아왔다. 어, 얘야? 얘가 혼돈의 후예야? 겁나 멋있네. 와, 이거 뭐야? 보스야? 갑자기 왠지 이길 것 같아. 느낌이 가자. 우리 레전드들이 힘을 보여줘. 뭐 자, 한 번에 한 번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공격, 다 같이 공격. 그렇지, 그렇지. 우후. 어, 뭐야? 별거 아닌데? 오, 오, 야, 아니 그래픽 진짜 좋아. 와, 뭐야? 와, 아니 이거 나루토 시기봉진? 시기봉진 했는데? 어, 뭐야, 안 돼. 어, 와, 뭐야 이거 대박인데? 강력해졌어. 어, 이 필살기도 모여라 빨리. 어, 야 이거 너무 강한데? 어, 우리 야 힐러, 광역 힐러가 필요한데. 광역 힐러 갖고 왔었어야 되나? 음악 좋아. 어,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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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오, 다행이다. 와, 이게 딱 그때 찼어. 와, 이거 바로 눌렀어야 되는구나. 아, 괜찮네, 이거. 안 돼. 아, 자, 힐러 사망. 야,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쟤, 딜러 사망. 아, 나 죽는다. 안 돼. 야. 불사! 아, 빨리 죽여. 아, 쫄 빨리 죽여야 되는구나. 제발. 아, 제발. 제발. 어, 내가 내 방어. 야, 내가 근데 탱커 강해. 오, 잘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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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우리가 해냈어. 됐어요!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잘못됐어? 오, 우와, 엄청 커. 나는 다크레이드. 고기아디 고기안 티아마트. 아, 드래곤 어머니의 화신이구나. 드래곤의 어머니의 화신이다. 뭐라고요? 그녀가 드래곤 귀인이라고요? 조용히 하거라. 평범한 좀 닥치고 있어. 드워프에 조금 쬐깐한 게 지금 크신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대 불완전한 영혼이 혼돈의 후예의 영혼과 얽혀 있다는 뜻이지. 당신과 얽히고 싶네요.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그대의 영혼이 침식돼 소멸할. 아이고, 이거 큰일 나구나. 뭐라고요? 안 돼요. 아, 너 있었니? 당신은 드래곤의 어머니. 있었구나. 아직 안 갔어? 방법이 있겠죠. 언제 우리 파티에 기어 들어와 있었나? 이게 이런 애가. 조용히 하거라. 아, 조용히 좀 해. 너 지금 포크네야. 물질 플레인으로 이동해 아까처럼 혼돈의 후예의 모든 조각을 흡수하도록. 그게 해야. 혼돈의 후예의 조각이구나. 아직 제 완성체가 아니구나. 내게 수작을 부릴 생각은 말거라, 죄인. 아니, 어떻게 하셨지? 역시 퀸. 뭐죠? 설사를 싸면서 이동한다. 이제 서브 클래스를, 이제야 뭔가 서브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구나.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거 진짜 제대로네. 아, 이건 매력이 중요한. 나도 지금 매력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거든. 도둑은 이제 자물쇠 따기랑 절도, 병사는 힘 체력이 중요하고, 약간 근접으로 고고학자는 이제 감지랑 지력이 중요하고, 그럼 고고학자로 한번 가고. 고고학자는 조리를 잘할 수 있고, 트레저 헌터. 그렇다면 지력이랑 감지에다가 좀 주고 체력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아, 고고학자로 한번 해보죠. 다른 지역으로 왔어요. 지금 영혼의 핵? 신분도, 신분이구나 이게. 고고학자를 했기 때문에 특성으로 조리랑 트레저 헌터가 있고, 비술은 이제 감흥 표식, 간섭자의 손, 염력으로 근처의 대형 물체를 옮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령 식물, 식물을 소통해 식물의 생장 생태를 변경. 이제 식물이 막고 있는 문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겠죠. 약간 내리거나. 이런 게 이제 테이블 토크 RPG들은 쓸모없어 보이는 능력들도 굉장히 쓸모있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던전 앤 드래곤즈 스타일의 이런 TRPG가 요즘 굉장히 인기인데, 되게 좋은데 그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진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딱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괜찮네요. 그냥 딱 진짜 이들만의 개성이 있고
솔직히 이런 모바일 게임은 처음 봅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한 푼만 뽑고 가자. 이야! 아이고, 에픽. 에픽은 꼭 나오네. 뽑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에픽 정도로만 잘 꾸며도 충분히 파티가 되니까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었네요. 아, 진짜 괜찮네요.